요즘 한일 간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광복로에는 양국의 우정을 회복하기 위한 민간 사절단이 등장했습니다. 임진왜란 후 200여 년 동안 한일 문화 교류를 책임졌던 조선통신사 그 축제의 현장에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를 위한 공식 사절단 조선통신사가 광복로를 물들입니다. 일본인 사절단의 모습과 함께 시민 축하 행렬도 이어지며 평화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르익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통신사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공연, 체험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유발하는데 좀 좋을 것 같고 하면서 좀 참여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좀 알려고 하는 계기 그런 것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즐거운 체험을 통해 축제를 즐깁니다. 날씨 좋아서 나왔는데 뭐 아이들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체험 됐던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모를 나이긴 한데 그래도 와서 이런 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열린 조선통신사 축제는 과거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되짚는 영화 상영과 기획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축제와 함께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한일 공동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 21세기형 민간 사절단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민간 관계의 외교 활동들이 또 한일 관계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축제가 끝난 후에도 특별전인 조선통신사 등성 행렬도를 한지로 재현한 기획전시가 오는 11일부터 부산 시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